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좀 눌러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굉장히 강의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입문 후 3개월이면 연주가 가능한 이유예요. 연주 입문을 하고 3개월이면 연주를 한다. 사실은 입문을 하고서 연주곡을 한 곡을 빨리 잘하게 하는 것이 색소폰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연주곡은 하고도 남아요. 하고도 남아요. 단, 그냥 3개월이면 내가 잘 할 수 있다. 3개월만 그냥 지나면 난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어떤 연습을 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3개월에 연주곡을 내가 한 곡이 아니라 두 곡, 세 곡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주곡을 하냐 안 하냐가 나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자랑해가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안에 연주곡을 하게도 한두 곡 이상은 내가 연주를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일단 먼저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걸 취미로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취미로 하고 이걸로 전공을 해서 이걸로 어떤 생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초적인 것을 튼튼하게 배우고 나서 어떤 연주곡을 내가 배우고 내가 그 연주곡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연주곡을 공부하면서 내가 또 실력 향상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주곡을 한 곡을 내가 잘 하든 못하든 한 곡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연주곡을 하기 위한 기본 연습을 3개월 내에 좀 끝내줘야지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그런 연습을 3개월 동안 제대로 하지 않으면 3개월이 아니라 3년 동안 해도 똑같아요. 물론 뭐 조금 실력이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3년 한 실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문 후 3개월이면 연주가 가능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색소폰 스튜디오, 전광훈 색소폰 스튜디오 네이버에다 쳐보시면 나오겠지만 저희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색소폰을 한 번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한 번도 내가 음악의 음자도 모르고 악보도 모르고 박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요. 난 악기라는 걸 접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3개월 안에 연주곡을 한두 곡 이상씩은 꼭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방법에 대한 차이라고 봅니다. 방법에 대한 차이. 내가 근데 그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 방법과 그 교육에 대한 그 내용이 똑같이 전달이 되면 안 돼요. 이분은 어떠한 내가 계명이라는 거를 아는데 이분은 계명이라는 걸 몰라. 그러면 계명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계명을 막 안다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이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분들이 박자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박자라는 것들이 당연히 돼 있다 생각하고 교육이 진행이 되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3개월이면 왜 연주가 가능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접으신 분들도 있고 안 접으신, 저도 뭐 건물을 접은 적은 없지만 건물을 지을 때에 대한 그 과정이 있어요. 건물뿐만이 아니라 내가 뭐든지 뭐를 하나를 제대로 한다는 어떠한 기초적인 것부터 쭉 한다는 그게 있다면 거기에 기초가 얼만큼 중요하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게 가속화되지 느려지지는 않아요. 그 밑에 공사를 튼튼하게 잘했다면. 그 밑에 공사가 바로 뭐냐면 이 앙부슈어예요. 그러니까 주법, 내가 편안하게 소리가 나는 방법, 그 다음에 소리가 날 때 내가 소리가 나는 어떤 원리,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는 거구나, 아 내가 지금 뭐가 문제구나, 스스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 소리가 먼저 편안하게 나는 게 우선이에요. 소리가 편안하게 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저기서 이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편안하게 나야 되고요. 소리가 편안하게 났을 때 내가 그 운지를 하나, 시, 라, 소리라는 음을 가지고 계속 시, 라, 소리라는 게 너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멜로디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이 돼서 그 두 가지를 붙이고 이러한 과정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악보라는 걸 보지 못한다면 그 악보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악보 못 보시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악보 박자를 모를 때 그 박자를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 교육이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안에 연주가 가능한 이유가 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혼자서는 안 돼요. 왜 혼자서는 안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저도 되게 많이 배워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제가 제 영상을 보고 제가 많이 배워요. 적어도 내가 누구한테 배울 수는 없다면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내가 나가 악기 부는 거를 보고 내가 나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내가 못해도 적어도 이 악기 예술이라는 것은 예체능이라는 것은 절대 배움이 있지 않으면 배움이 있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게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색소폰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없는 환경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내가 배울 수 없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분들은 그러면 적어도 못해도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내가 따라해보고 따라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본 것을 내가 스스로 영상을 촬영해서 내가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아 내가 조금 별로구나 잘하고 있구나 아 이 부분이 이상하구나 라는 걸 내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연습도 없이 여러분들께서 그냥 내가 혼자만 불고만 있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성장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 내가 그러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제 위에 연락처 제 색소폰 학교 아니면 저기 네이버에다가 전광호 색소폰 스튜디오라고 쳐보세요. 전광호 제 이름 색소폰 스튜디오 하시면 네이버에 나와요. 쳐보면 그쪽에 연락처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색소폰 학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까운 분들은 오셔서 배우시면 실력 향상은 보장해요. 실력 향상은 100% 보장해요. 단 한 명도 실력 향상이 안 되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3개월이 아니에요. 한두 달, 한 달 정도만 돼도 소리는 웬만한 건 다 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에 목숨을 걸고 내가 열정을 다해가지고 기본 연습을 충실하셔야지 내가 3개월 안에 연주곡 한 곡이 한 곡뿐만이 한두 곡 정도가 완벽하게 연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기에 엄청난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갖다가 기본기만 연습한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진단하면서 내 스스로 진단하고 선생님이 지적해 준 것들을 진단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연주곡을 연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고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잠깐 놓치고 있다면 기본기에 충실하시고 기본기가 튼튼해진다 그러면 앞으로 날아다니실 거예요. 제가 약속드리기 때문에 꼭 기본기 충실하게 연습을 하시고 그 기본기에서도 내가 어떤 뭐 롱톤 스케일 다 알아요 기본기 문제는 다 아는데 왜 못하냐는 거예요.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 굉장히 많은 어떠한 멘토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앞으로 이런 좋은 강의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좀 눌러주시고 다음 강의에서도 또 좋은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